초등학교 6학년 강재은입니다. 오, 지금까지 시민 발언한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. 어디서 왔다고요? 화성시요. 화성, 그 연수에 뭘로 유명한데 잘 왔어요. 자, 무슨 말을 할 거예요? 제가 이제 요즘 막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. 예. 근데 그만큼 제가 오래 살아야 될 나라인데 이렇게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꼭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왔어요. 앞으로 87년을 더 창창하게 살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? 네. 공수처가 그러니까 학생에게는 보약이군요. 네. 공수처가 그런데 무엇의 줄임말이에요? 국가 공무... 공직자 수사기관? 얼추 뭐 이 정도면 맞은 걸로 하죠 뭐. 네. 초등학생에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네요. 오늘 여기 누구랑 왔습니까? 아빠랑요. 아빠랑. 엄마는 어디 갔어요? 엄마는 동생이랑 놀러 갔어요. 애국자 절반. 네, 그래요. 다음 주에는 꼭 엄마하고 동생, 엄마 모시고 같이 와요. 네. 네,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세상 어른들이 만들어야겠습니다. 하실 거죠? 예. 아유, 13살 어린이가 이렇게 나라 걱정을 다 하고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. 예, 시민 발언 하실 분들은 무대 왼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어서 올라와 주십시오.